논란 끝에 출범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1일로 꼭 한 달째를 맞았습니다. 출범 후에도 초대 수장인 김순호 국장의 밀정 의혹 논란으로 휘청거렸는데요. 경찰 처우 개선 등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. 홍정원 기자입니다. 경찰 내부의 반발과 우려 속에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지난달 2일 공식 출범했습니다. 다 같이 경찰국 화이팅! 화이팅!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지만 첫 발을 내딛기 무섭게 경찰국은 예상 밖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첫 경찰국장인 김순호 치안감이 과거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하고 경찰에 특혜 채용됐단 이른바 밀정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. 그런데 이분은 과거에 그 노동활동도 일부 했던 것 같은데 이 녹화 과정을 통해서 이 뿌락치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. 김 국장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한 상태입니다.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특채가 됐겠습니까? 그 바로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것도 의심을 받을 일이 뻔한 일인데. 출범 한 달을 맞은 경찰국에는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. 경찰 공안직 전환과 복수 직급제 도입이 대표적입니다. 경찰청이 경찰국 신설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인데. 경찰 제도만 바꿀 게 아니고 그러면 경찰이 정말 필요로 하는 수건 사업들이 있다. 그것도 같이 논의의 장에 넣자. 윤석열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보이며 연내 도입 전망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. 경찰국장 주재로 지난달 26일 첫 관계부처 실무협의가 이뤄지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일단 제외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.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.